자, 미국의 CPI에 대한 해석도 다 해드렸고, 그리고 1월 14일자 변동성 종목에 대한 설명도 일부 드렸어요. 그중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종목은 내일 결과물에서 보시면 되겠고,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을 재차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종목이 있고, 이건 변동성 종목, 카카오페이나 이런 쪽은. 그리고 이쪽은 주력의 기준에서의 종목인데, 이 종목군들을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료의 형평성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료방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료방에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야간 무방만 봐도 대처가 되겠는데 라는,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경우예요. 왜냐면, 어렵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료 가입을, 윤정도와 함께 간다. 이렇게 하셔서. 근데 시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종목도 이제 뭐, 여러 종목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간 방송 들으면 다 공짜일 거, 그냥 들어도 되고, 공짜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에 결정타가 나와요. 한번한 번에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한번한 번에 결정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고점에서, 주력주의 기준이에요.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파시는 경우 있어. 막 옆에다 물어봐. 이 종목 좋죠? 그러면 딱 간다고 그래. 막 간다고 그래. 윤정도는 악을 쓰고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됩니다 했는데 안 팔아. 응? 그런 경우들. 또 이번에 겪으셨잖아요. 하나솔루션의 13거래일 동안의 조종. 그 조종이 무조건 기다려서 좋다. 기다려서 대처가 된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조종이 힘겹지만 이겨내야 될 조종이다라고 한다면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잡아드리잖아요. 윤정도를 혼내시더라도 절대 하나 솔루션의 물량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매를 하거나 그걸 뺏기시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를 혼내시고 저를 나무라시고 왜 윤정도 네가 이걸 차익 실현을 고점에서 못 해줬니? 라고 꾸짖으십시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손절 범위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 막연히 가져갈 수 없잖아요. 도대체 손절은 어디서 해요?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 유료 강의를 해드린 부분인데, 벌써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다. 왜? 한동안 시장이 좋아져서. 근데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응? 그러면서 설명해 드린 게, 매집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매집을 한 매집주에 대해서는, 하루에 1%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던가, 외국 기관에, 혹은 0.5%의 물량이 3거래일 이상 연속 나온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자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서 그것이 바닥으로 하이닉스가 1월 3일 저점 대비 21%, 하나솔루션이 1월 6일 저점 대비 28%, 이러한 변동률들 나와주니까 조금 전에 나머지 종목군들을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응? 자료 보여드리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2020, 2021, 2022, 2023년까지 1조 이상짜리 종목. 당연히 그 이전부터 2008년도 이럴 때에도 당연히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수익을 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같이 가시는 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오시면 상품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발굴된 종목에 대해서 뭘 사야 돼? 언제 사야 돼? 언제 팔아야 해? 상한가 어떻게 해? 언제 다시 사야 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5시간 진행이 되고, 이것을 VOD로 다시 드리고, 그리고 특전 혜택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윤정도 거다 퍼주고 있어 지금. 도서 VOD 55,000원에 다 받아 가십시오. 지금 보내세요. 뭐를? 55,000원 송금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죠. 선착순 자리 놓치시고 또 후회하시면 한가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4분기 이후의 종목입니다. 응? 금양의 수익률 189%가 아니죠. 사고 팔고 합산하면 더 크죠. 거기에 금양 7월 25, 26 상한가 스타트 잡힌 부분까지 한다면 700%가 넘습니다. 카카오페이요? 11월 11일 날 상한가? 오롯이 다 먹었죠. 이 수익을. 11월 11일 날 28%의 카카오뱅크의 수익? 오롯이 다 드셨죠. 조금 전에 금양의 그 수익 범위들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 금양의 수익 범위? 그리고 우리가 이 최고점에 41,500원 찍고 내려올 때이 최고점에 차익 실현한 저 내용? 그러니까 우리 방이 지금까지도 건재한 거예요. 20년 이상을. 7월 25일입니다, 이게. 7월 25일, 그리고 26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상한가, 상한가 연 이틀. 다 오른 걸왜 주냐가 아니라, 상한가, 상한가 연 이틀. 그리고 8월 4일, 9월 5일, 6일, 7일, 8일, 그리고 10월 13일 상한가, 10월 28일 상한가, 그리고 11월 9일날 29.28%. 그래서 결론은 7월 25일날 6,000원대, 7,000원대 이런 종목이 41,500원까지 올라가는 그 수익까지 가지고 와서 수익이 아니라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이게 금양의 수익이에요. 카카오뱅크의 수익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반기 기준 또 4분기 기준에 2차 전지에서 이 엄청난 수익을 다 잡아내고 우리는 주력주로서 LG화학의 비중과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의 비중, 나머지 뭐 페밧데리, 세비캠, 성인하이텍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거래량 없을 땐 아예 안 들어갔죠. 수산 INT, 다올 인베스먼트, 하이드로 리튬, SAMG 엔터. 이 종목군들을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기준이요? 이런 기준. 요즘에는 특별한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두 가지로 올려드리죠. 이렇게 추세 매매의 기준. 또한 가지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카카오페이, 하나솔루션. 12일 장에 현대차 2%. 현대차 2%면 굉장한 거죠, 사실. 최근에 흐름에서는. 포스코케미칼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장중 가격 반발력. 카카오페이 약세였지만 종가 플러스 전환. 하나솔루션 이틀 연속 급등. 1월 6일 이후에 5거래일 만에 28%의 폭등. 5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7조 원대에서 9조 원대까지. 1조 이상짜리 종목 수익률 어마어마해요. 유가증권 시장에 하반기 이후에 시장 등락률은 1.39입니다. 6월 30일 종가 대비. 우리는요, 18.6일. 겸손 떠는 거고. 솔직히 표현하면 따블 이상이죠. 여기에 없는 게뭐 있어요? 금양의 수익. 금양의 비중 10%. 그 10%의 금양의 수익이 하반기에 700%. 그럼 그것만 따져도 70%예요. 10% 갖고 있었으면. 4분기에만 189%, 10% 갖고 있었으면 18.9%입니다. 거기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5거래일 만에 50에서 70%의 수익. 11월 2일, 3일부터 해서 11월 9일까지. 거기에 포스코케미칼의 수익. 거기에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4번 재편입. 거기에 현대로템 8월 26일 날 32,850원. 그 구간에서의 전량 차익 실현.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아이, 그거 기억을 못하고 주력군가 이게? 우리 딸랑 6개예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뭐 금양이라든가 포스코케미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런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거고, SAMG 이런 거는 치지도 않아.
1조 미만짜리 들어가 봐야 1% 2% 들어가는 거 그거 수익률을 치나? 어? 방송 보면 그거 다 갖고 나오잖아요. 대도 않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몇백억짜리도 갖고 나와갖고 수익률 몇 퍼센트 냈다 몇백 프로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펄은 거야. 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시가총액 자체, 이 종목군들에 대한 주식수 자체도 모르고 매매를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는 종목만 하세요. 아는 종목만. 모르는 종목 하지 마세요. 아는 종목만 하시라고. 아는 종목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반기에 계좌하고 1월에 계좌하고 차이점이 하반기에는 2차전지 비중이 최대 45%였어요. LG화학 20%, 에코프로 15%, 금양 10%. 근데 1월, 12월부터 줄입니다. 12월부터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조정을 많이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병행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집중했죠. 그리고 또 폭등. 그 비중이 5%로 줄어있어, 5% 미만으로.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솔루션, 또 현대로템. 왜? 비중을 주도주 15% 줄여놓고 얘를 20%로 확대를 했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LG화학부터 해서 주력주를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LG화학의 비중을 잘 보세요. 2차전지의 기준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20%의 비중, 에코프로 14%, 그리고 금양 10%, 45%에서 지금 얼마? 15%, 5% 미만. 그러니까 45에서 얼마? 45에서 19%로 많이 줄여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중 조절만 잘해도 지금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잖아요. 그죠? 계좌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력주로 봅니다. 2차 전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력으로 봅니다. 주력으로. 주력으로. 그 주력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혹은 그에 관련된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2017년 이후에 밴드의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놓고 보는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부분까지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동종 그 화학 업종의 기준에서는 저평가는 아닌데 그래도 석유화학 부분, 첨단소재 부분, 생명과학 부분 잘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LG 생명과학은 흡사평화했죠. 첨단소재 부분이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최상위 업체로 분류가 돼 있었고 석유화학 쪽에서의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가치? 아니야.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지분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할인이 되고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을 확장해서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딜에 대한 내용을 기준을 잡아서 보는 겁니다. 블록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그 블록딜의 이슈는 지난해 7월부터 불거져 있었어요.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7월부터 불거져 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다시 조용해진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죠?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런 과정에서의 그 블록딜의 물밑 작업이 노출되어 있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는 이슈가 이렇게 불거져 있었어요. 7월 말에 보호해소가 풀렸고 그 보호해소 풀린 것과 함께 유통 물량이 확장이 됐고 그 유통 물량이 확장이 되면서 MSCI 지수의 LG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성 비중이
확장이 됐죠. 10에서 15%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LG에너솔루션의 수급 이슈가 불거지고 초강세를 띄었고 그것이 2차전지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견인 또 테슬라의 시가총액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 6위, 미국 시장 기준 5위였거든요. 그 테슬라가 70% 빠졌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깨진 건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2차전지의 초강세가 연출이 됐었죠. 자, 결론적으로 그 흐름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2차전지가 지금 밀려있는데, 눌려있는데, LG화학의 경우는 기초소재 부분, 생명과학 부분, 거기에 특히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실적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우린 주력주로 보면서 대처한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LG화학의 가치산정 부분은 최악의 경우에도 심각한 수준까지 밀리진 않는다라는 해석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품절주 있죠? 품절주, 품절주. 응? 개인들 지분이 7% 이하. 근데 그 개인들 지분 자체도 단기 매매에 치중되어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죠. 결론은 되돌릴 때 그러면 매물이 없다.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LG화학의 주봉의 흐름을 나중에 꼭 보세요. 진짜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될 수 있을지. 이미 주봉에서 1월 6일 이후에 상당폭을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흐름이 추세 강화로, 이 주봉입니다. 어? 추세 강화로 충분히 연동될 수 있는 위치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다. 일봉에서의 상승익대 확인형이 이게 우스운 상승익대 확인형이 아니에요. 거래가 오래간만에 실려있죠. 거래가 실려있습니다. 지금 5MA, 20MA를 넘기는 흐름을 우리는 거래가 실려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추세 매매 기준에서. 추세 매매 기준 이외에 거래가 실려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거래대금 얼마요? 1000억 이상의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의 기준을 우리는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잠깐 그 거래 대금에 대해서 캔들부터 넘겨지고요. 캔들의 기준에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내용이 시중에는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부분하고 여기에 추가되는 3에서 5 거래일, 1에서 3 거래일 변동성 이 내용은 없어요. 300년 전에 혼마 문내 시사가 만들어 놓을 때도 없었고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에도 요 메뉴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오롯이 윤정두 겁니다. 특히 어디서 사나요?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어디서 손절을 하나요? 이 내용도 없어요. 300년 전에는 그런 변동성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었고 추세 매매를 하는 수준이었고 80년대 중후반에도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전표를 가지고 매수 매도 주문을 넣을 때라 이러한 기준의 설정 범위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윤정두가 정형화하는 거예요. 수익률 대회, 실전 투자 대회 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7,681% 수익을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두가 지금 까먹기 전에 기준을 다시 잡아드리면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죠. 지금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가장 최악일 때의 경우가 가장 최근의 기준에 가장 최악일 때 경우가 거래대금 얼마였는지 아세요? 5조 수준까지 밀려내렸습니다. 그 거래대금 5조 수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극감입니다. 거래대금 극감. 그 부분이 가장 최근에 거래대금이 가장 극감했을 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9개 종목뿐이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가 몇 종목? 9종목.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가 9종목. 총 통틀어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가 9종목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야 변동성 매매를. 그런데
윤정두가 명확히 잡아들인 거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시장 거래대금 최저치다. 응? 시장의 거래대금 최저치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 대바닥이다. 어떤 근거로 거래대금이 최저치라고 표현하느냐? 5조 미만으로 거래대금이 형성된 거는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입니다. 4조 6,381억 원.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아세요? 2020년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예?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2020년 3월 이후에 거래대금 폭증을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어느 정도 뿌렸냐면요. 뭐,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내린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었죠. 그잖아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4조 6,381억 원이었는데, 이 거래대금이 딱 1년 지나고 얼마까지 올라올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1년 지나고. 딱 1년 지나고. 얼마까지 올라오는지 아세요? 10배 올라옵니다. 10배 수준. 44조 4천억이. 예? 44조 4천억. 그 거래대금이 지금 다시 바닥 5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M1, M2 통화량 증가 쫙 뿌려놓고 긴축을 단행해서, 야, 소비자 물가지수 너무 오른다.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젠 긴축해야 된다. 그 긴축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땡겨놔도 44조까지 터진 저 거래대금이, 응? 지금 5조까지 급감했거든요. 그럼 이게 대바닥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대바닥입니다. 왜? 지금 한번 올라간 짜장면 값이 내려올까요? 한번 올라간 라면 가격이 내려올까요? 올릴 수 있는 가격들 올려놓은 거는 절대 내려오기가 힘들겠죠. 결론적으로 유통 자금이 다 빨려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를 떠나서 최저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것만큼 화폐가치의 훼손, 그 화폐가치의 훼손, 예전에 5조 거래대금하고 지금의 5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대바닥.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는 종목을 들여다보자.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최악의 경우가 12월 26일 날, 얼마요? 1090억 터지고 그게 9위였어요. 참 웃기지도 않죠. 급감을 해서. 이거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이. 와닿지도 않죠. 어? 삼성전자가 3900분이 안 터졌다고 와닿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터질 때, 20위 안에 들어온 종목의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 470억,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0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740억이 터진 거야. 4,740억 터지면서 1% 등락 나온 거고, 삼성전자가 이날, 예? 8조 원이 터진, 8조. 우리나라 기록을 깹니다. 저게 8조가 우리나라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기록. 현대차가 3조 9천억. 21년 1월 11일 날.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는 장이 화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지금의 기준은 얼마? 지금의 기준은 얼마? 지금의 기준은 얼마? 저 때는 4,700, 5,000억 돼야 20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0억만 넘기면 20위 전후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 지금 거래대금이 5조 바닥 찍고 6조, 7조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10조 수준까지만 돼도 작년 상반기예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동 제약의 하루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기는 날들이 숭숭숭숭 나와 있을 때예요. 그런 시장이 도래될까? 도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매매가 조 단위의 종목에서 더 원활해지고, 뭐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이 그렇게 상한가를 쉽게 갈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면, 지금의 SAMG나 지금의 다올 인베스트먼트나 지금의 뭐 하이드로 리튬 쳐다도 안 봐. 조 단위짜리 일동작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훅훅 까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먹을 게 많아집니까? 거래대금이 1조씩 나와. 거래대금이 1조.
지금은요. 12일 날 거래되고 1조 넘는 게 단 한 종목도 없었죠. 삼성전자도 9,700억. 1조 넘는 게 쑥쑥 나와. 5천억 이상짜리가 20개씩 나왔잖아. 결론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먼저 지키고 그 자산 지키면서 시장 대비 수익을 내야 그래야 방금 말씀드린 거래대금 터지는 장세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윤정부처럼 7,861%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력주 현대차를 사자. 이런 종목의 수익 좀 내자. 그 얘기예요. 거래대금이 너무 죽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대차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PER 5.32배, PBR 0.59배가 그냥 자동차 업종이 형성되어 있는 PBR, PER이 아니에요.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PER 밴드고 PBR 밴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실적 보시면요. 2020년도에 2조 4천억짜리가 지금 현재 올해 10조를 예상해요. 영업이익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 근데 지금 겨우 35조 넘겼어요. 겨우 35조 넘겼다고.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예? 겨우 35조 넘겼다고.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7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런 종목에서 거저주는 수익을 먼저 잡아먹고 무슨 도박장 왔어? 경마장 오셨어요? 단기 따블은 무슨 단기 따블이야? 이런 데서 단기 따블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에서. 포스코케미칼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오면서 18조까지 올라오죠. 그게 6개월 만에 120% 오른 거예요. 응? 6개월 만에 120%. 3개월 만에 60%.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가 1월 3일 바닥 찍고 21%씩 돌렸어요. 그런 수익을 잡아가야 돼. 현대차 월봉 나중에 한번 보실래요? 이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거래만 제대로 수반되어 준다면 저 흐름이 나옵니다.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느냐.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잖아. IRA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현대차만 보조금 안 줘요? 토요타는 주는데? 어? 혼다는 주는데? 현대차만 보조금 안 준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IRA 어? 정치권에서 엉뚱한 소리 끄집어내서 시비 걸고 아, 얘만 안 주냐고. 뭐 뒤통수를 맞았네. 뭔 뒤통수를 맞아. 얘만 안 주냐고 보조금을. 75개 차량 중에 21개 빼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21개 빼고는 다 안 줘요.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만가요? 그쪽에 이제 공장 증설하면서 좀 빠르게 더 빠르게 움직여서 그 혜택을 다 보겠다는 건데 아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세제 혜택은 좀 아 뭐 장난치나? 결국은 중간선거용인데 미국의 중간선거용 IRA가 그 끝나고 나서 완화되고 있잖아요. 8월 달에 불거진 내용 IRA 그거를 무슨 10월 달 11월 달 조정받는데 그 내용을 갖다 붙여요. 결국은요. 수급이 되살아나면서의 탄력적인 반등인데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사상 최대치 주가로 올라왔느냐. 아니 2020년 주가 수준으로 회귀. 당장에 따라붙어야 될 종목. 와닿지도 않죠. 이 방송할 때 무슨 하이드로리튬 준다고 그러더니 이건 뭐 어? 이런 종목만 줘 이러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계좌부터 지켜냅시다. 현대로템. 비중 10%였어요. 언제? 하반기에. 이걸 얼마? 20%로 지금 늘려놨어요. 1월 달에. 그리고 우리도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면 땡큐 한 거 아니에요. VVIP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만기 돼서 연장 안 하시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교육 많이 잘 받으시고 응? 그러신 경우 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응? 시장이 어려워서 포트폴리오 수익이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맴돌고 있을 때 뭐 과금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응? 그러신 경우 그리고 이제 가끔씩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 핑계는 이제 보통이 뭐 아파트가 뭐 당첨이 됐어요 혹은 막 이민 누가 어쨌든 이민 누가죠 그리고 출장이 굉장히 길어요 또 하나는 배우자분께 걸렸어요.
뭐 남편분께 걸렸어요. 뭐 사모님께 걸렸어요. 한두 번 들어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윤정도가 싫지는 않거든. 진짜 열심히 해주거든. 최선을 다하거든. 장이 깨지면 시황만 1시간, 2시간씩 악을 쓰거든. 장이 깨져서 흔들릴 것 같으면 오히려 더큰 소리 치고 악을 써서 잘 방어해 주거든. 흥분할 때 막아주거든. 근데 독립하실 땐 독립하셔야 돼요. 어? 교육받고 수익 내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고 뭐, 어? 그러실 때는. 근데 다만 이제 어정쩡한 위치에서 독립을 자칫 잘못하셨다가는 또 낭패를 보죠. 그리고 또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좀 안타까운 거지. 가만히 계셨으면 지킬 수 있는 자산을 나가서 깨트리고 와서. 어찌됐건 지금은 무지하게 좋은 장입니다. 함께 가셔서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장. 눈에 그냥 보여지는 장. 하나솔루션이 13거래를 하락하다가 바닥에서 1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28%를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매집이 돼 있잖아요. 그 매집이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지배구조 개선으로 연동이 돼 있고, 그리고 미국 쪽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태양광 쪽을 더 확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사주잖아요. 이제 회기가 돼서 9조 2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13거래를 밀리면서 7조 원대까지 밀렸어요. 근데 그런 종목을 1조를 사재꼈어, 5월 20일부터. 7월 25일부터 하면은 8천억을 사재꼈어. 그러니 그게 안 돌려질 수 있나요? 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대 로템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 로템이. 11월 23일 이후에 5%를 때려삽니다. 그 앞전에 누적 수급까지 어마어마해요. 근데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얘는 3조뿐이 안 돼. 우리한테는 3조가 작은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가볍죠. 지금 마이너스 3%란 말이에요. 올해 기준에. 12월 말 종가 기준 대비. 나올 수 있는 내용은요. 방산. 정부 정책.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의 방산. 나올 수 있는 거 무지하게 많아요. 투권 들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솔루션도 말씀드렸죠. 2500포인트 시장 찍을 때 12월 1일 그 기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수나 하나솔루션이나 계속 무너질 것 같은 하나솔루션이. 집중하세요. 시장의 그 미국장 흐름 볼 필요 없어. 아까 올려드린 그 CPI, PPI 보시면 돼요. 어? 시황. CPI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수하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근거자료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이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방산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본다면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PER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PBR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화되어 있고.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크게 개선되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대차 공매 상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 장난 아니죠. 우리 갖고 있죠.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매집 규모로는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뭐 2200억이나 2120억이나 현대로템 1700억이나 근데 시가총액은 이세 개의 금융지주사가 현대로템 시가총액의 한 5배 이상? 15조 이상하죠. 15조만 하나? 지금 더하지? 20조 하지 않나요? 규모에 매면서 달라요. 매집의 규모에 매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카카오뱅크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하고 얘네들도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카카오뱅크도. 다만 이제 4억 7,700만 주짜리예요.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그 지분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그거는 좀잘 고민을 하셔야 돼. 지분 유례 기준에서. 어찌됐건 2만 9천 원 매수 평균 단가에 주가가 2만 7천 원, 2만 8천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변동성에 일부 동반됐다가 다시 꼬리 달리고 동네 창피하게 말이야. 모멘텀은 충분하다. 현대로템. 그리고 SM.
SM은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카카오 엔터 쪽에 1조 2천억 자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쪽이 지분 신고까지. 그러니까 우리 망한에서 케빈 선생님께서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계세요. 새벽에도 불구하고. 내 회사에 다 일러줄 거야. 새벽에도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회사에서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꼬박꼬박. 저하고 연세 차이가 그렇게 안 나시는데. 저보다 한두 살, 더 젊으신가. 액면은 제가 두살더 젊어 보일 텐데. 이런 자료 다 올려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카카오 쪽에서 이제 공정공시, 공시 내용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또 캡처를 떠서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탑업인 주식 취득 관련된 증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장 끝나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우리 VVIP 회원님들도 전부 이다운 연구원님 교육 신청하셔야 돼요. 그때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녹화 자료를 받으시더라도 꼭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시고 목요일 기준에 어디서? 올려주셨는데? 못 찾겠다. 지우셨나? 아닐 텐데. 모르겠다. 그래서 그 탑업인 그 주식 취득에 대한 그게 뭐냐면 이제 SM 쪽의 지분을 이준화 회장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될수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건 아니고 라이크 기획의 그 조기 계약 조기 종료는 영업이익의 개선을 최소 10에서 20% 수준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굉장한 내용입니다. 라이크 기획의 이제 조기 계약 종료 이전의 고점이 9만 원인데 그 9만 원을 넘길 수 있는 여러 모멘텀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종식되는 부분들, 한한령의 해제 뭐 여러 가지. 예? 거기에 라이크 기획 계약 조기 종료 그것을 바탕으로 한 외국 기관의 어마어마한 매집. 지금은 이제 기관 위주로 매집이 돼 있죠. 기관 위주로. 개인들이 234만 주의 물량을 뺏겼어요. 그 물량은 뭐냐면 10% 정도가 됩니다. 2345만 주였는데 스톡옵션 행사하는 것 때문에 2380만 주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10%. 기타 법인에서 또 잡아간 게 있죠. 우호 지분으로.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불거진 건데 2021년 5월부터로 따지면 뭐 매집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저 9만 원을 월등히 넘길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뭐 오늘도 갭상승 이후에 밀렸단 말이에요. 전일에도. 결론적으로 SM의 흐름도 들여다보자라고 했던 게 거래가 갭상승 이후에 터졌다가 눌려버렸는데 주봉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다. 그 내용이에요. 자, 다시금 말씀드리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글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다운 연구원의 교육 5만 5천 원 그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 또 4분기입니다. 4분기 이후에 수익률의 종목이에요. 2조 4천억까지 올라온 종목 지금 현재 9조를 넘기고 있는 또 14조를 넘겼던 종목 18조를 넘긴 종목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3조 이상 뭐 1조 중반대 훌쩍 넘긴 2조 수준에 또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 3위 이런 종목에서 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기 뭐 없는 종목도 많죠. 그런 수익을 내시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지금. 그리고 남는 건 교육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이런 헐값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5시간 교육을 5만 5천 원에.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육열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윤정두가 그러면 3시간을 해드리겠다. 윤정두 9시간 교육 110만 원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면 1시간에 200만 원이에요. 그거를 10시간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1시간 하려고 들어가나? 10시간. 그럼 1박 2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수원 빌려서 주말에, 그리고 평일날 2시간씩 일주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뭐 100분이 모이셔도 솔직히 550만 원인데 그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게 내 돈인가? 이다운 연구원님이 강의하는데 맛있는 거 사주면 모를까? 또 VVIP 회원 아까 가입해 보셨잖아요. 어제도 한번 가입하시고 최근에 가입 인원이 좀 많으세요. 대형주에서 움직임이 나와주니까. 교육에서 윤정도가 뭘 수익을 매출을 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만큼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방송에서는 이제 수익부터 내세요 하시는데 당연히 수익부터 내시고 그리고 교육 받으시고 이런 교육 자료들 정형 가입하시면 다 무료로 드립니다. 쿠팡 팀원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판매되는데 네이버에 맨 밑에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함께 하셔서 수익 내세요. 아까 보여드린 주력주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따 또 추가적으로 방송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여덟 번째 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수익 내시고 구정 따뜻하게 보내세요. 5거래일 만에 28%씩 올라오는 시가총액 7조에서 9조 2천억까지 올라오는 하나 솔루션처럼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십시오. 아시겠어요? 소형주 잡지에서 뭘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